Times. 네, 68 라지 헤드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라지 헤드요. 네, 68 하면은 이제 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60년대 후반으로 가고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스트랫의 빈티지한 감성이 굉장히 많이 좀 희석이 되면서 네, 그렇죠. 독특한 그 세계관으로 바뀌는 딱 그 시기가 60년대 후반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68 스트랫 수요는 많지 않지만 이 매니아들이 굉장히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바로 그런 연도가 바로 이 6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8 스트랫은 최근에 스트랫으로 한 기여는 없고요. 저희가 아, 예전에 그렇죠. 10점 만점 그 점수 체계일 때 했던 2019년, 2021년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2019년에 했었던 거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연거. 네, 올림픽 화이트죠. 네, 그렇습니다.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었고요. 선생님이 그때 로즈우드 쳐보고 싶다. 저는 팬더식 간장 계란밥에서 9.0, 9.0 이렇게 드렸었고요. 빈티지 화이트. 오늘은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2021년에 했던 548339 모델은 하드락 전용 스트랫, 스트랫 샘플러. 506070의 매력들이 다 들어가 있다 해서 9.0, 9.5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8 전임엔 랠리이고요.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딱 보면은 그냥 누가 생각나는 색상이죠. 네. 저희 모두를 괴롭게 했었던. 아니, 하지만 우리에겐 이제 정마토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꿈에도 안 나와 이제. 원래는 약간 그 입 밖으로 그 이름을 꺼내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잉베이 마우스틴 아 이제 뭐 두렵지 않습니다. 정마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토가 알아서 또 멋진 시연 해주지 않을까. 마토가 군대 가기 얼마 전에 잉베이 마우스틴 또 하나 쳤었잖아요. 네, 라이징 포스를 쳤었는데 그거 딱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다들 너무너무 시원하다. 아 좋다. 아니, 이제 잉베이 뭐 걱정이 없다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뭐 이렇게 원래는 그때는 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잉베이 보고 놀란 가슴 68만 봐도 놀랐거든요. 네. 이제 빈티지 뭐... 화이트만 봐도 아우야 저 색깔 치열한 말이야. 근데 이제 마토가 네. 알아서 케어를 해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시제트 570922 모델. 너무 맘스틴이다 이거. 아 맘스틴이죠. 네 7836,000원. 이거 네. 안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4개는 쿼터스톤 메이플렉 69 스타일 U쉐입 넥이고요. 네. 쉘러 F 튜너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쿼터스톤 메이플이 올라가 있어요. 네, 이거는 네, 통넥이 아닙니다. 맞아. 네, 네. 이거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집화공률 반지름은 혼합공률 7.25인치에서 9.5인치, 184mm에서 241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네로우 톨 6105 프레스입니다. 핸드와운드 본톤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본톤은 오랜만에 이따가 하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5웨이 FET 50스 블렌더. 네, 스트랩 와이어링 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고요. 브릿지. 이 본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본톤의 키워드가 있어요. 본톤의 키워드는 웜 앤 빈티지 그리고 웜 앤 빈티지 클리어 앤 아티큘레이트 네, 서스테이닝 버서타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웜 앤 빈티지만 봐도 이제 뭐 따뜻하고 좀 빈티지한 사운드 그리고 클리어하고 아티큘레이션 좋은 사운드 그리고 서스테인 좋고 뭐 버서타블 이거는 따빙기? 이제 그거죠. 네. 따뜻하고 빈티 따빙기. 따빙기. 네. 그리고 범용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기본적인 스트랩 픽업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게 좀 덜 감습니다. 헤비 폼바 와이어라고 해서 트레디셔널 팬더 픽업에 비해서 좀 더 무거운 그 줄로 좀 덜 감아요. 덜 네. 덜 감고 그 알리코 2 마그넷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멜로우하고 네, 라운디드한 네, 톤을 네. 말랑말랑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같기도 네. 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이 픽업이 여기다 이제 감는데 좀 덜 감으니까 네. 그게 약간 뼈 소리다. 아, 좀 보미 소리다. 그래서 이제 그 본톤이라는 네. 골성. 네. 골성 픽업이죠. 골성입니다. 네, 뼛소리. 네. 뼛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야말로 푸들푸들에 가까운 소리죠. 그렇죠. 오우 좋다. 이렇게
좀 그 진짜 좀 라운드하네요. 맹 동그랗고 소리가 동그랗고 그런데 저 트윈리볼브에는 그냥 그렇고 마샬이 기대돼요. 마샬이 좀 앰프가 원래 좀 독하니까 세니까, 예. 미들 피커. 야. 오우 나쁘잖아요. 잘 이거 기대됩니다. 자 볼륨을 조금 올리고 좋습니다. 오, 오 이게 좀 나아지. 편하네. 아, 좀 편안하네. 그 막 모래 씹은 듯한 그 사운드 그거 안 나네. 네 그렇습니다. 스러운 소리도 나, 좀 나고요. 조금만 개인 넣으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듀얼리스트고요. 이걸 막 다다다다 뭐 이런 걸 쳐야 될 것 같아. 라지헤드 감성이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어, 예. 어 레드락. 빈티지하네요 진짜. 빈티지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하이웨이 스타랑 잘 어울려? 와 이거 좋아요 좋아.
아이, 멋있다. 아, 리치 블랙모어 사운드 내볼게요. 와, 똑같아. 블랙병호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골성에 또 어울리는 아주 골조만 있는 그런 느낌으로 블루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이야, 좋다, 좋아.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마샬과 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마샬과 딱, 네. 마따끼. 마따끼. 네, 마샬과 딱 맞는 기타, 마따끼. 근데 저는 이제 뭐 본톤이라고 해서 이제 뼛소리라고 뭔가 비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뼈가 있어서 원래 뼈에 붙은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맛있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더 근본적인 맛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티본 스테이크. 아, 좋네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잘라 먹어보고 맛있어요. 그렇죠. 뼈에 붙어 있는 살 같은 네, 느낌의 티본 사운드.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리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리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은 80.5 나왔습니다. 오. 네, 이렇게 6, 8 같이 보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클로징 바꾼 것 때문에 뭐 1번과 2번 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생각을 해본 바 뭔가 약간 브랜드나 혹은 원산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매일매일 바꿔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 이거 했었는데 뭐 이렇게 USA니까 뭐 everyday 기어 타임스도 있겠고 뭐 1펜을 한다 우리가 그러면 마이니치 기어 타임스 이것도 되겠고 네. 뭐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DNTN 뭐 기어 타임스 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뭐 다양하게 인도네시아가 제일 어려운 거 인도네시아가 아까 찾아보니까 뭐 어렵더라고요. 발이 뭐 이건 왜요? 나중에 나오면 그때 연습해. 이 기억을 못 하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게 전문가 될 것 같아. 나중에 이거 편하게 하자고 했다가 이거에 또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오늘은 에브리데이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올라가는 기어 타임스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재밌는 기타들로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 Good.